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핵융합 에너지 발전 동향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할 드랍 더 핵 조입니다. 목차는 필요성, 기본 이론, 국가별 동향, 대한민국의 방향, 크리티컬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에너지 수요의 증가, 에너지 안보 및 국제에너지 문제, 안전한 에너지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오염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구와 국민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국토가 좁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용량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97%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매우 불안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안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말할 수 있는데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대형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주 물질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너지원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에너지원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져야 하며 자원 수급에 있어 한계성이 없어야 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은 에너지 밀도와 변환 효율이 낮으며 자연적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단점들로 인해 미래 에너지원이 되기엔 많은 불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융합 에너지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기본 이론입니다. 핵융합이란 원자핵의 융합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며 대표적인 예로 태양을 들 수 있습니다. 태양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반응의 종류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 중수소와 삼중수소 반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료인 바닷물이 필요하고 1억도의 플라즈마 환경이 주어져야 하며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담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반응에 필요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기술은 크게 관성 압축을 통한 가열, 플라즈마 자체 전류와 저항에 의한 가열, 중성 입자에 의한 가열, 그리고 전자기파동에 의한 가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법에는 연료 물질을 레이저나 입자 가속기 등을 통해 관성으로 압축하여 플라즈마를 만드는 관성 가둠, 그리고 현 기술에서 쓰이는 자기장을 이용한 자성가둠이 있습니다. 자성가둠 장치로는 크게 토카막과 스텔러레이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핵융합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치는 바로 토카막이며 이는 플라즈마를 도넛형으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또한 초전도 자석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고 플라즈마를 가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토카막의 성능 목표는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생성되는 융합 에너지의 비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가 1이라는 것은 투입 에너지와 생성 에너지가 동일해지는 에너지 손익 분기점, 즉 임계 조건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발전용 원자로가 되기 위해선 이 Q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탈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열 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 10 이상 도달을 통한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터는 EU 등 7개국 간 이사회 승인 후
단계적 접근 전략을 사용하여 2025년 첫 종합 시 운전 단계인 퍼스트 플라즈마 달성을 위해 주요 품목을 우선 설치하고 그 실험과 조립을 통해 DT 운전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터 건설 부지 사진과 이터의 각 부품 조달 국가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장치들이 여러 나라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EU는 핵융합에너지개발전담기구 유라톰 산하 유로표전을 중심으로 플라즈마 운전과 삼중수소 자급, 전력 생산의 가격 경쟁력 기술 확보 등 8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수소 삼중수소 간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토카막 장치 JET와 세계 최고 성능의 스텔라레이터 장치 벤델슈타인 7X를 기반으로 2020년 이후 데모 공학 설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핵융합 연구로를 개발했고 2001년에는 미국과 패스트트랙 전략, 2007년에는 EU와 브라더 어프로치 계획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많은 지원으로 이터와 개별적으로 자체적인 데모 개발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일본과 EU 간 BA 협정은 JT60SA의 건설 및 작동을 목표로 합니다. 그 내용은 국제핵융합에너지연구센터인 IFERC와 함께 블랑켓 3중수소 시뮬레이션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로 개발과 동시에 국제핵융합재료조사시설 실증공학설계 활동인 IFMIF EVDA를 통해 플랜트의 최종설계와 내구성 등 성능을 실증하여 일본 자체적인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공학적 실증보단 고유의 강점인 핵융합 및 플라즈마의 다양한 이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EU와 함께 가장 많은 핵융합 연구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레이저 핵융합 연구 장치인 NIF 실험 결과 레이저 방식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구형 토카막 장치인 NSTXU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폭발적 에너지 수요에 대안을 토대로 30년 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 개발 수준을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 한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핵융합과 핵분해를 동시에 하는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완성한 이스트를 기반으로 핵융합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형 데모인 CFETR, China Fusion Engineering Testing Reactor를 완공한 뒤 2050년 대에는 상용 핵융합 발전소인 PFPP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터를 제외한 자국 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주춤한 상황이며 핵융합 상용로 이외에 핵융합 핵분열 기반의 혼성 원자로인 퓨전 피전 하이브리드 토카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들은 서로 뗄 수 없는 시줄과 날줄처럼 때로는 협력으로 때로는 경쟁 속에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 1979년 SNUT79를 시작으로 K-STAR을 건설 및 운영하여 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 기반을 통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계획과 외국의 다양한 기초연구 성과를 중간 단계에서 도입하여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전략인 중간 진입 전략 성공으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K-STAR를 통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K-STAR는 플라즈마를 가두는 성능이 약 2배로 증가하는 H모드 운전 시간의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플라즈마 전류로부터 생성된 플로이달 자기장은 플라즈마를 핵융합 장치 내 효율적으로 가둘 수 있게 해줍니다. 즉, H모드 운전 시나리오는 중심 코일의 전력 공급에 따라 플라즈마 운전 시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카막형 핵융합 장치는 펄스 운전을 기본 시나리오로 고려합니다. 토카막 중앙 좌석을 사용하는 기존의 전력 수요가 큰
유도전류 구동으로는 장시간 H모드가 불가합니다. 기존의 초전도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 대신 가열장치를 활용해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비유도성 전류구동 방식으로 H모드 12초를 성공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자기파, 이온, 중성자, 빔 등을 이용하는 외부전류 구동 방식에 의해 운전되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가열장치 추가 설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이터기구 고위직 진출 및 할당된 조달품들을 제작하여 해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 중 초전도체는 제작 및 조달이 완료되었으며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 열차폐체, 조립장비, 블랑켓 차폐 블록 7개의 품목은 개발 제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한국의 핵융합 기술 수준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계획에 따르면 핵융합 기술 수준 평가 도출을 위한 기술 체계도는 대분류 7가지, 중분류 16가지, 소분류 41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소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나사에서 개발한 대형 R&D 관리 지표인 기술 숙성도를 이용하여 국가 간 핵융합 기술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터에 조달하고 있는 품목과 관련도가 높은 초전도 기술, 진공용기 기술, 안전해석 기술은 높게 평가된 반면 조달 품목이 아니거나 아직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대면재 및 구조재 관련 기술, 고성능 디버터 기술, 3종 수소 연기 기술들은 낮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 기술국 수준 대비 국내 기술 수준으로 나타내면 41가지 수분류를 위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도식화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은 기술 숫자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오른쪽은 그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은 종합적으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U와의 기술 수준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야를 확인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핵융합 기술 개발 중점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EU와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분류 7가지 중 연료 주기, 동력 변환, 부품 소재 등 핵융합로 공학 기술 분야가 특히 많이 뒤쳐져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앞서 해당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내부의 기술적 현황을 살펴봤다면 기술 외적인 부분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 지진 등에 따른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 증가로 보다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핵융합에너지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단계에 이른다면 이와 같은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율 감소로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고 사업 예산 확보 경쟁도 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자들은 개인 기초 연구 등 연구자 제한 과제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으며 목적 연구 중심인 거대 과학 분야로의 예산 쏠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터는 차질 없는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각국 우수 인원들을 대규모 증원할 예정이나 해외 경쟁국 대비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이터 근무자와 국내 인력 충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터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건설 단계를 5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및 일본은 자국 내 로드맵을 그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진행 계획의 전체 기간인 2036년을 5년에서 10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기본계획 추진 시 K-STAR와 ITER 연구를 통해 핵융합 기본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데모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EU, 일본, 중국이 데모 및 상용로 개발 계획을 구체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내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ITER의 한국인 근무자는 기준치 9%보다 낮은 4.3%가 근무 중이며 이터는 향후 약 5년간 3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인력 양성 및 타분야 연구자의 핵융합 분야로의 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 수준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핵융합 에너지의 크리티컬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핵융합의 원료가 수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원자재도 있는데 왜 하필 수소를 핵융합의 원료로 쓰는 걸까요? 이는 수소가 높은 핵융합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수소는 원소 기호 1번으로 양성자의 수는 1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또 수소는 정말 풍부한 양으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양의 원소입니다.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 에너지가 양이 부족하다면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수소는 정말 좋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리튬의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튬은 핵융합 에너지에 사용되는 삼중수소를 추출하는 광물 연료로서 핵융합 에너지 이론상 1g당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1000MW급 핵융합 발전소를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이 석탄 9000톤당 1.5kg의 리튬, 0.5kg의 중수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추출이 많이 어려운 편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 네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욕조의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이 더해진다면 한 사람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튬의 양은 지구상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지각에는 평균 20ppm으로 토양의 약 0.006%만큼 함유하고 있으며 태양은 0.1에서 0.2ppm만큼의 양으로 약 2,300억 톤이 추출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는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량의 리튬으로 추출 가능한 삼중수소를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양이라 표현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로는 실제로는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보단 중수소 중수소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은 실제로 다른 실험값들에 비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중수소 중수소 핵융합 방식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중수소 중수소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삼중수소 추출은 연구 단계에 있으며 그에 비해 중수소는 바닷물의 1대 5천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득이 보다 쉽다는 것이죠.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은 많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중수소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나 훨씬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기에 효율은 적더라도 안전한 중수소 중수소 핵융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수소 봉소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핵융합 기술입니다. 수소 봉소를 연료로 하는 핵융합은 두 원자 간 핵융합 과정을 이용해 방사능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수소와 봉소는 반응 과정 중에 중성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 말은 중성자에 의한 방사능이 생성될 걱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소 봉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전하를 가진 이온 입자의 형태로 나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거의 100%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핵융합은 반응을 통해 튀어나온 중성자의 에너지로 물을 끓인 다음 생성된 증기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비용도 비싸고 에너지 손실이 상당히 크지만 수소 봉소 핵융합은 매우 작은 크기에서 효율적이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전기 생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값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수소 봉소 핵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독특한 핵융합 반응을 계획한 이유는 보통 핵융합 연구에 쓰이는 삼중수소가 아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에 풍부한 두 가지 원소를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중성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 위험도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발전소처럼 두꺼운 차폐막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